산딸기 밭입니다. 산딸기 따러 왔어요. 반은 익었고 반은 안 익었네요. 계속 익은 것만 잊었다고. 잠깐만 하나 따가 초점이 맛있다. 산딸기 액기스도 담고 복분자, 산딸기 복분자 유명하지만 그냥 따가 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 술도 많이 담고 액기스도 많이 담아봤는데 그냥 먹는 게 최고. 따는 재미, 먹는 재미도 좋지만 따는 재미도 좋아요. 맛있다. 아, 이쁘다. 먹음직스럽다. 이야, 여기도 와, 굵다. 굵어요. 이거 봐라. 지금 열심히 따고, 많이 땄어요. 근데 요렇게 빨간 거보다, 요런 거보다, 요런 헉헉 요런 걸 따. 요게 더 맛있어. 완전히 이거야 더 맛있어. 요렇게 요 통이 1kg인데요. 1kg 12,000원입니다. 판매도 해볼까? 딸기 따는 아줌마. 뒷모습 보인다. 덜 익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따줘요. 이틀에 한 번씩 따주면 이렇게 해가 한 달은 갈걸요? 계속 익고 따고 익고 따고. 많이 열렸습니다. 산딸기가 산속 산 바로 밑에 먼지도 없고 차도로도 멀고 딱 좋아요. 이런 곳에서 따먹어야 됩니다. 이런 곳이 안전합니다. 먹기도 좋고 도로가도 안 좋아요. 매연에 먼지도 없습니다. 산 바로 밑이라. 저기가 산. 딸기, 산딸기 두 통 따왔습니다. 한 통은 딸기청을 만들고요. 한 통은 그냥 먹으려고요. 그냥 산딸기 먹어도 맛 좋아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밥 대신 밥은 안 먹고 밥 대용으로 먹어요. 와, 맛나 보이죠? 와. 딸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는 800g이고요. 설탕도 800g입니다. 딸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청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눈보호에 좋대요. 눈의 피로, 눈의 충혈, 안구건조증, 결막염, 백내장에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력을 또 회복해 준다고 하네요. 딱콕 한렸다. 나머지 남은 거다 구워 보겠습니다. 이봉 이병에 딱한그 가득이네요. 딱 맞겠다. 랩으로 됐어. 산딸기청 완성했습니다. 3개월 후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청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딸기 엑기스" 하루 지난 거예요. 조금 녹았어요. 2021년 6월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엑기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